이렇게 아 누가 봐도 이효리 텐민이 날 때 백 저기 앞에 굉장히 좀 미녀분이 보이십니다 여러분들. 제가 한번 가서 인터뷰를 한번 건네보도록 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안녕하세요. 예 반갑습니다. 저 그 유튜브에서 굉장히 잘생긴 남자 컨셉으로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예. 표정이 좀 어두우시네요. 반갑습니다. 유튜버 출발하는 유튜버인데요.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셀럽이신 것 같고 일반적인 보편적인 느낌이 좀 아니신 것 같습니다. 뭔가 지금 느낌에서 약간 그런 연예계 뭔가 그런 아우라. 조금만 인터뷰 괜찮으실까요? 네. 아 감사합니다. 반갑습니다. 인사 한번. 인사만 안녕하세요. 인사만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 일단은 잠깐만 여러분들 패션을 살짝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아 누가 봐도 이효리 텐민이 날 때 백댄서 같은 그런 느낌. 저 살짝 좀 내려도 괜찮을까요 혹시? 네. 예, 둘 셋. 잘생겼나요? 아 죄송합니다. 그 순간의 그 정적. 어떤 분이신가요 본인은? 뉴욕에서 왔고 유학생이에요. 아 유학생. 어쩐지 약간 그 복장 자체가 프리한 느낌으로 좋습니다. 방학이라서. 아 방학이어가지고. 뉴욕 제가 또 잘 알거든요 저게. 맨하튼 알죠. 거기 바로 맥도날드 있고 맞잖아요. 좀 더 들어가면 벤츠 매장 있고 예 그 밑에 GS25이 있고 예 또 다 받아주시네요. 출발! 궁금합니다. 그냥 막 노는 것도 더 편하고. 아 한국이 더? 네. 어? 아 뉴욕보다 이게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혹시 뭐 어떤 게 있을까요? 액션! 숏갓? 아! 뉴욕은? 그 제가 항상 K타운 가니까 예 소주가 2만 원 정도로 해서 오 술집 가면 2만 원 하고. 미국에서는 한국 술이 외국 술일 거 아니야 맞잖아요. 여기서 뭔가 양주가 비싸고 뭔가 샴페인이 비싸듯이 반대로 좀 양주 같은 게 좀 싸나요? 그냥 전체적으로 다 비싼 것 같아요 뉴욕은. 여러분들 우리 정말 좋은 곳에서 사는 겁니다. 좋습니다. 그냥 막 제가 만약에 새벽 5시에 들어가면 예. 한국은 덜 위험하다고 느끼는 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안 돌아다니니까. 그렇죠. 예. 새벽 5시에는 이상한 사람 별로 안 돌아다녀서요. 지금 오후 5시에 제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. 그렇죠. 잠깐만 지금 그 초는 지금 나를 이상한 사람 인정했다는 지금. 이성에게 이렇게 좀 대쉬를 하는 그런 포인트에서 외국 남자와 한국 남자의 좀 차이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백인 남자들은 더 막 straightforward 바로 막 사귀는 스타일인 것 같고 한국 남자들은 그냥 바로 사귀지 않고 썸 좀 타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한국 남자들이 좀 더 조심스럽다. 네. 백인 분들은 좀 더 본인의 그런 생각에 좀 더 솔직하다. 그럼 마지막으로 여성분의 이상형 한번 우리 유학생의 이상형 한번 여쭤보겠습니다. 동갑이고 착하고 웃기고 유학생이고 나이가 실례지만? 저 20살. 20살? 야 20살 20살이 느끼기에 35살이면 거의 아저씨인가요 역시? 네. 출발 연수! 구독 좋아요?